하나님 아버지, 둘째 아들 유리를 통해 저희 가정을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리를 잘 키울 수 있도록 저희 부부에게 건강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유리를 키울 때 저희의 힘과 지혜가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양육할 수 있도록 믿음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저희 부부가 좋은 그리스도인의 본보기가 되어 유리도 보고 자라 앞으로 살아갈 사회 공동체들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소서. 유리가 커가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아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늘 동행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저희 오늘 헌화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제 유아 세례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우리 침례교는 Believer's Baptism, 신자의 침례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 유리가 오늘 이제 헌화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헌화, 그죠? 이 예식이 끝나고 나면 나중에 청소년 또 청년이 됐을 때 본인이 인지를 하고 본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그것을 고백하고 이제 침례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아세례를 주지 않고 더 의미 깊은 헌화식을 이제 올려드리게 됩니다.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처음 올려드리는 우리 헌화 유리, 이제 부모님들께 이제 물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부모님들께서 어떻게 키우실 건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부모님들께 여쭤보겠는데, 오른손을 드시고 마음에 동의할 때 아멘으로 대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분은 예수님을 개인의 구세주로 그리고 주님으로 영접한 구원받아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입니까? 아멘. 두 분의 자녀는 하나님이 맡기신 선물임을 믿고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고 청지기의 자세로 이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하실 것을 서약하십니까? 아멘. 두 분의 자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세상의 성공도 부귀도 영화도 아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 일에 두 분은 말씀으로 훈육하고 기도로 양육하며 구원에 이르는 지혜와 명철을 가지도록 교회와 협력하여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서약하십니까? 한나가 사무엘을 드린 것처럼 주님이 필요하실 때 기꺼이 이 아이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드릴 것을 서약하십니까? 네 가지 질문에 모두 아멘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세미안 성도님들께 묻습니다. 오늘 헌화되어지는 이 자녀는 우리 세미안 교회 전체에게 맡겨주신 자녀입니다. 이 아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 구원받은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큰 일꾼 되도록 하는 일에 성도 여러분 모두가 함께 사랑하고 아껴주며 칭찬과 기도로 이 가정 양육에 협력하실 것을 서약하십니까? 아멘. 지금부터 우리 함께 공동체 고백을 합니다. 저를 따라서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신율은 나의 믿음의 자녀가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네, 축하드립니다. 우리 유리를 안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어이구. 잠깐만 안아주세요. 네, 유리 안녕. 어이구, 듬직합니다. 우리 유리를 위해서 손을 뻗으시고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유리를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이 귀한 아들 하나님께서 이 가정 가운데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자라면서 영과 육이 정말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아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키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아이의 앞길을 인생 책임져 주시고 만나야 될 사람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믿어야 될 믿음을 갖게 하시고 봐야 될 것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는 유리의 인생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신유리를 우리 귀한 가정에 또 우리 귀한 교회에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유리가 기쁨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이 가정에 웃음이 끊이지 않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유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유리의 인생 가운데에서도 어떤 날은 폭풍우도 있겠지만 하나님, 앞으로 그 폭풍우를 잠재우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만남의 축복 주시고 믿음의 축복 주시어서 믿음이 부모의 믿음을 넘어가는 배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레거시를 이어가는 귀한 유리가 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축복 찬양하시면서 제가 증서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시댁가에 심은 나 꽃다발 주셔도 되고요. 꽃다발 주세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허나증서 신이식 허혜원 부부는 2019년 1월 20일 자녀 신유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식을 가졌습니다. 우리 세미안교회 큰 박수로 우리 허나 증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 나시느냐고 수고하셨고 앞으로 키우시냐고 수고 많으실 텐데 말씀으로 잘 양육해 주십시오. 다 함께 큰 박수로. 예. 감사합니다.